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은 그저 그 등기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피는데, 그저 그요 등기 파트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분과 민법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민법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등기 내용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큰 등기 이론에 관한 그 그런 것들만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그 등기법 시간에 했던 것들과 유기적으로 해서 문제를 맞추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그 주로 잘 내는 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중간생략 등기인데, 중간생략 등기는 여러분 그 우리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여러분, 그죠? 중간생략 등기 253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민법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간생략 등기하고, 그 다음에 요 등기청구권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그죠?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런 거랑, 그 다음에 가등기 뭐 이런 거, 요런 거.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죠, 요 가등기는 민법에도 나오고 등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 꼭 기억해야 된대요, 그죠? 가등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런 거 하고, 그다음 뭐 등기 추정력 이런 거. 그 외에 뭐또 작은 내용들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중간생략 등기부터 먼저 하면, 중간생략 등기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그럼 계약금 중도금 받고, 서류를 을에게 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을이 미등기인 채로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됐습니까? 매매해가지고, 갑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병한테 줘가지고, 갑에서 막바로,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걸 이걸 이제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 그럼 이 중간생략 등기하게 되면 을은 중간에 있는 을은 뭐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을 안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국가에서는 이런 중간생략 등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지 마라 하는데 만약에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이런 중간생략 등기는 일반적인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은 했다, 나중에 적발됐다, 효력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면서 단 국가로부터 제재의 대상, 뭐 과징금, 벌가금, 그죠? 과징금, 뭐 벌가금 이런 걸 물고. 심지어는 그저 심할 때는 막 그저 있고 교도소까지 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뭐 대상은 되지만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거. 그래서 갑에서 병에게 직접 등기인서. 자, 근데 이제 그 민법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민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하기 하려고 하면은 3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자 합의가 있으면, 3자 합의 하에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원칙은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가지고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단지 행정청으로부터 제재 대상은 된다. 근데 만약에 3자 합의 하에 만약에 서류가 병에게 넘어갔을 때,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하러 갑시다라고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갑은 을과 법률행위가 있었지 병하고는 아무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병과는 자기가 아무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병이 청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자 합의가 있으면 요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3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거 중요합니다. 중간자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 소멸하냐. 자, 3자 합의 후에 만약에 중간자가 등기청구하면 갑은 합의보다도 중간자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을 앞으로 해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해서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병에 청구하더라도. 자,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갑하고 병하고 아무 법적 관계가 없지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더라도 갑은 법적 관계가 없지만 이의제기하지 않고 협조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3자 합의라는 것은 병이 직접 하면은 이의제기하지 않고 협조하겠다는 건데, 전제 조건이 을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끝났을 때 이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하더라도 협조하겠다는 거고, 합의가 있었다더라도 을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는 갑은 여전히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완료되기 전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 중간자의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합의 후에 갑에서 병에게 직접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합의를 가지고 직접 아직까지 등기가 되기 전에는 만약에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은, 갑은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갑에서 병에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합의와 함께 을과의 관계가 깨끗이 끝났을 때 협조하겠다. 합의가 있다더라도 을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하면은 갑은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254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면 됐습니까? 자, X 토지는 갑, 을, 병 순차로 매매가 3자가 중간 합의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죠. 작년에 나왔던 건 31회. 자, 핵심 단어 중간 생각이 아니고 생략 등기 합의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생략, 그죠? 미스 프린트고. 합의에다 동그라미 하고, 그럼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자, 합의가 있다더라도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지금 합의가 있다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갑은 을에게 뭐 대금 청구권 행사하거나 아직 을과의 관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그 다음에 4번 만약, 자, 근데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합의가 있다더라도 불가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병이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협력을 구할 수는 없다. 항상 그죠?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만약 중간에 합의가 없다면 병의 갑이나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아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꼭 중요한 거는 합의, 동의, 승낙 해야 직접 행사할 수 있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등기 청구를 양도 고출 치고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면은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병은 양도받아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X 됐습니까? 병은 주어, 항상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애매하다 헷갈린다 하면 항상 주어 찾습니다. 주어 찾고 스스로 병은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OXX 왜?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중간 생략 등기인데 중간 생략 등기가 되려면 반드시 합의, 동의, 승낙 요 세 개 중에 한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상태라야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다? 5번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설명해야 될 내용들은 많습니다만은 뭐 그 시간적으로 그죠? 조금 부족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 그 또 257페이지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합의는 아까 저 병이 갑에게 하더라도 갑이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지, 그 합의 자체가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합의 동그라미 등기 원인 없다. 맞습니다. 자, 종전의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2번 그죠?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3번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세권은 그죠? 그 기본적으로 꼭 점유하지 않아도 등기만 되면은 합의와 함께 등기만 되면은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가 아니고, 됐습니까? 시작되기 전에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전세권 등기는 꼭 점유해야만 전세권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은 합의와 등기만 되면은 전세권 취득하기 때문에 꼭 시작되기 전에도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을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4번은 뭐냐면은 갑이 신축해갖고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근데 보존등기해갖고 이전등기해야 되는데 요 갑의 동의하에 을이 보존등기 하면은 이것도 넓은 의미의 중간생략등기인데 뭐 중간생략등기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4번 그죠?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자, 여러분 합의와 함께 아까 중간자의 관계가 끝났을 때 협조하겠다는 거죠. 그럼 합의가 있었는데 아직 중간자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 요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은 걸 가지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지금 4번입니다.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걸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챙겨 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죠? 등기 청구권 이거 한번 살피는데 등기 청구권 그죠? 여러분 244페이지 등기청구권 그죠?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가에게 을에게 매매했다 그죠? 그럼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인데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원칙적으로 함께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등기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공동신청주의다 이렇게 하죠. 그죠?
공동 신청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손잡고 등기하러 갑시다 하니까 매도인이나 챙길 거 다 챙겼으니까 내 서류 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하죠. 자기 계약 허용한다. 등기에서는 거죠. 자기가 매수인이면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만약 못한다 그럼 법무사에게 맡긴다. 각각 따로 맡기지 않고 한 사람에게 맡긴다. 이걸 무슨 대리? 쌍방 대리 허용한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등기에서는 허용한다. 자, 근데 어쨌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손잡고 같이 등기하러 갑시다 하는 게 이게 공동신청인데 이럴 때 이제 등기하러 갑시다. 손잡고 등기하러 갑시다. 이걸 등기청권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이 등기청권은 어떨 때 발생하냐면은 공동신청일 경우에 발생한다. 손잡고니까. 자, 공동신청일 경우에 발생하고 단독 신청일 때는 일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단독 신청은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보존 부동산 보존 부동산 멸실 상속 표시 변경 여러분 요 네 개 요 다섯 개 단어 들어 있으면 무조건 단독 신청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질상 의무자가 없다. 성질상 무슨 자가 없다? 등기 의무자가 없다. 의무자가 없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일 경우는 등기청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신청 무슨 잡고 손잡고. 자,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청구하러 갑시다. 등기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이걸 등기권리자라고 그러고 매도인은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무자다. 이렇게 하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하러 갑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5월 달에 매매했는데 빨리 가져가야 매도인이 재산세를 안 내는데 5월 달에 매매했는데 안 가져가고 있다. 이럴 때는 때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꼭 등기청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자도 때때로는 권리자에게 서로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청권이라고 한다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 하면은 등기청권의 승진인데 등기청권의 승진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채권적 청구권과 이런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누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즉 등기가 돼야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요 법률행위 계약 그럼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잔금 지불하면은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잔금까지 지불했을 때 아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등기청구권은 전부 다 무슨 자? 채권적이자. 그럼 이걸 이제 법률행위한 등기청구권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간단하게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요 세 개 기본입니다. 자,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자, 요 세 개는 전부 다 등기가 돼야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요 본등기도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본등기 환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자, 요 시험은 요 2번, 3번, 4번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이건 기본이고 시험은 뭐를 가지고 되냐면 요즘 5번, 6번, 7번 요걸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본등기청구권이라든가 환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이라든가 여러분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등기청구권 행사하면 종전의 소유자 나오면 채권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 채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몇 년간 10년간 됐습니까? 행사 안 하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자,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잔금 지불하고
10년간 등기 청구 안 하면 나중에 등기 청구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매수인이 잔금 지불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으면 10년이 경과돼도 등기청권 행사할 수 있다. 즉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다시 합니다. 채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10년. 근데 뭐하고 있으면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면은 10년이 경과되어도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근데 물권적 청구는 이미 권리를 취득한 후 사후에 행사하는 등기청구는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청구를 물권적 청구라는데 이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갑이 을에게 등기하고 나서 무효취소, 아까 우리 했죠. 원인 행위가 무효취소 해제가 됐다고. 자, 등기를 언제 복귀합니까? 즉시.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 그럼 갑이 사후에 을에게 말소 청구하는 것은 무슨 적? 물권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 4개 한꺼번에 합니다. 자,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 다시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기청구는 무슨 적? 물권적이다.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요 물권적 청구에서 물권적 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거. 그래서 요 등기청구에서는 요 채권적과 물권적 요 두 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등기청구권과 함께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인데, 근데 여러분 다 이게 한 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금방 했던 거 중간생략 제목 기억해야 됩니다. 중간생략 등기,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 법적 지위, 법적 지위, 미등기 매수인은 뭐 법적 지위,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 그 다음에 뭐 물권의 소멸, 요런 여러분 제목 이건 다 한 개 문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아까 우리 한 거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 저번 주에 했던 우선적 효력, 요런 것들은 여러분 다 문제가 하나씩 될 수 있다. 제목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 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제목. 그지? 제목이 바로 뭐다? 문제다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 이제 미등기 매수인은 법적 지위인데, 미등기 매수인은 법적 지위는 자,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매매했습니다. 매매하고, 자, 그러면은 요 매수인이, 을이란 매수인이 잔금 지급 후에, 자, 요 중요합니다. 노란 게 중요하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자, 잔금 지불했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잔금 지불했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채권적이죠. 채권적은 소멸시효 몇 년? 10년. 그러나,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을의 지위가 어떻게 되냐? 정당한 점유자로서 보호받는다. 정당한 점유자로서. 그러니까 만약에 침해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권적 청구는 갑을 대위하여 행사해야 되고 점유권을 가지고는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잔금까지 지불했다면 처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처분권이 있고 점유자로서 보호받고 처분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은 없지만 법률상 여전히 소유권은 아직까지 어른 취득 못했고 법률상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고 됐습니까? 매도인이 소유자고 그죠?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소유자지만 매수인은 정당한 점유자로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요 매수인은 잔금까지 지불하고 정당한 점유자로서 보호하기 때문에 법률상 매도인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돌려달라 못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매수인 어른 지금 등기청구권이 있는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 됐습니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됐습니까?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10년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당한 점유자는 무조건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거. 정당한 점유자, 점유자이면은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거. 자, 그럼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냐면 매도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럼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면 매수인은 찍소리 할 수 없다. 즉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 시에 매수인은 이의 제기 못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그죠? 등기의 불일치 이것도 한번 살펴야 되는데 그죠?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